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이렇게나 많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3년간 1,600억 원을 뜯겼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월례비 요구입니다. 월급 외에 급행요 성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이 공사를 스톱시키는 악습입니다. 그 실태를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노조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 건설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무려 2,070건, 12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월례비. 노조의 강요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별도로 줘야 하는 돈인데 주지 않으면 공사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워 한 대당 월례비가 500에서 600이에요. 말 그대로 나한테 이돈 상담 안 하면 일 제대로 안 해줄게 해요. 노조 전임비 강요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전임비만 노리고 조직된 군소노조까지 성행할 정도입니다. 전임비만 뜯고 다니는 조직들이 있어요. 발전기금으로 돈을 2천만 원을 달라 뜯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상납이죠. 이런 상납금 강요는 전체 불법 유형의 86%, 1,500곳 가까운 공사장 가운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뜯긴 돈만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노조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조 집행부들이 그 사람들을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네 번째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